걸그룹으로 만들고 싶어요. 딸을 연달아 4명을 낳으시길. 일단 결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 연애는 하고 계시죠? 결혼부터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내가 동의했을 때, 어차피 아이는 여자가 낳는 거기 때문에 10달 동안 고생은 여자가 하는 거거든요. 그걸 아내가 4번을 임신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였을 때, 그럴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랜만에 넷째를 품고 왔어요. 심란해요. 왜? 넷째 가지셨어요? 우와 진짜? 축하드려요. 왜? 너무 좋은데? 넷째? 좀 심란하긴 하겠네. 왜냐면 또 낳을 걱정해야 되고 키울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, 어쨌든 생명이 생긴 건 너무 소중하잖아. 너무 축복인데? 4명을 벌써 이렇게 잉태하셨다니, 3명을 벌써 이미 낳고 넷째를 가지셨다니. 왜?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제 친구도 지금 셋째까지 낳았거든요. 걔는 이제 결혼을 25살 때 해서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를 낳았고, 그 아이는, 제 친구는 결혼할 때부터 이미 자기는 4명의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애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임신을 거듭해서 지금 셋째를 낳았어요. 근데 셋째까지 낳고 사실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. 친구가 좀 많이 약해졌어. 원래 그렇게 건강한 체질도 아니었는데,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또 임신을 하고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, 어린 나이에 비교적 출산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여자가 애 하나만 낳아도 되게 힘들거든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저도 사실은 아이 많이 낳고 싶거든요. 근데 저는 제 그릇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. 내가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, 전 제가 능력만 된다면,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금전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금전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, 내가 엄마로서 되게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넷도 다섯도 키우고 싶어요. 제 욕심은, 저는 아이 많은 거 좋거든요. 아이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고 좀 생활이 부족해지고 힘들어도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. 임신 중독증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. 그거는 근데 임신 중독증이 정확히 뭔지 저는 잘 모르는데, 그거 안 걸리면 진짜 고생한다고 하더라고. 저도 듣긴 들었어. 진짜 언니는 똑 부러지게 잘 키우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또 저 혼자서 막 그렇게 이렇게 하긴 하지만, 또 막상 내 새끼를 낳으면 막 기준도 없고 막 근거도 없이 막 아이를 막 이랬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 잘 못 키우는 거 있잖아. 막 사람들이 날 보면 그래, 진짜 그런 말을 해. 정말 애 잘 키울 것 같다. 근데 아닐 것 같기도 해. 사실 더 내가 더 중심을 못 잡고 애한테 막 휘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, 애한테 되게 휘둘릴 것 같다,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.